얘들아 안녕. 오늘도 또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. 할머니 얘기야. 할머니 어렸을 때 얘긴데, 전쟁이 나서 부산으로 피난 갔다가 이제 휴전이 됐어. 그래갖고 이제 정부, 대한민국 정부 다 이제 서울로 돌아오고, 환도라고 그러죠. 환도. 그래. 정부 환도.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로 돌아왔지. 그런데 와서 보니까 들어갈 집이 없는 거야. 그때 다 불탔었으니까. 당신네도 탔다고 그랬잖아. 그럼. 근데 이제 왜 탔냐면은 그 구입할 때. 그럼.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.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천에서 상륙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진격해 오면서 유엔군이 이제 포를 막 쏜 거지. 근데 그때 우리 동네나 당신 동네가 알고 보니까 이웃이었더라고. 그러니까 을지로 사가 그쪽에 살았는데, 그래서 폭격을 받아서 이제 집이 다 불타고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불탄 자리에다가 큰 천막을 졌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, 그리고 언제까지 그 천막에 살 수가 없잖아.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지으셨어. 그게 이제 오장동. 그리고 그 오장동 그 집에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집에 안방이 넓은 안방, 그리고 그 안방 말고 방 두 개가 더, 아니, 방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개, 다섯 개 방을 지었는데, 그 중에 방 두 개는 세를 줬던 거야. 그런데, 그 집을 짓고도 마당이 넓었어. 근데 이제 엄마가 그 마당에다가 닭을 기른 거야. 닭장을 넣고. 아, 닭? 근데 그 암탉이 알을 낳고 냈어. 근데 그놈의 그 암탉이 말이야, 닭장 안에 그 보금자리에다가 알을 낳으면 얼마나 좋아. 그러면 이제 아침에 가서 달걀을 가져오잖아.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닭이, 암탉이 거기다 알을 낳지 않은 거야. 근데 그거를 엄마가 알아. 왜냐면 암탉이 알을 낳을 때 그 소리가 있잖아. 이쪽 꼬꾸꾸꾸꾸 그러지. 꼬꾸꾸꾸꾸꾸 이러면.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알 난 거는 아는데 알은 안 보이는 거야. 그래갖고 막 찾아서 어떤 때는 마루 밑에 수북이 있을 때도 있고. 오. 이제 그런 때인데 바로 그때 얘기야. 내가 이제 근데 내 남동생들이 참새를 잡는다고 이렇게 바구니 소쿠리를 넣고 소쿠리 소쿠리 소쿠리를 이렇게 넣고 이제 버팅기에 나무 막대기를 넣고 끈을 저쪽에서 그래서 방 안에서 이렇게 잡고 있고 소쿠리 밑에다가 당신도 그거 했구나. 그럼 소쿠리 밑에다가 이렇게 쌀을 넣었구나. 이제 바로 그 시절인데 이제 그렇게 소쿠리에다가 참새를 잡는다고 이제 이럴 때 나도 옆에서 이제 그걸 보고 있었는데, 아니 그때 이제 참새들이 안 날아왔어. 날아와야 되는 늘 날아오던 그 마당인데, 그런데 느닷없이 저쪽에 있는 동생들이 쥐, 누나 쥐 이러는 거야. 쥐? 쥐. 그 봤더니 쥐가 저쪽에서 막 도망쳐오는 거야. 큰 쥐가. 얼마나 놀랐는지. 근데 그게 막 나를 향해서 오는 거야. 나는 그 대문간 앞에 서 있었거든. 그래서 그 쥐를 보고 쥐가 이제 나를 지나가야 되잖아. 그걸 내가 어떻게 지나가야. 그래서 껑충 뛰었다고. 뛰었어? 뛰었어. 너무 놀래가지고. 바로 여기까지 왔으니까. 뛰고 내렸잖아. 내리는 순간 내가 그걸 밟은 거야. 쥐를? 아우, 난 그때 그 느낌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. 아니,
물큰하다고. 그러면 그런데 내가 그때 뭘 심고 있었는지 알아? 나무. 그걸 이제 일본 말로는 게다라고 그랬어. 아, 나무로 된 신발. 어. 나막신 같은 거, 크리신이야. 그거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 그 죽었겠지. 죽었어. 큰 쥐야. 아유. 엄청 큰 쥐니까 동생들이 어찌 났다 그랬던 건데 그때는 쥐가 참 많았어. 많았지. 어. 옛날에. 근데 그 쥐가 왜 그렇게 도망쳐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딴에는 이제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거였어. 아. 근데 내가 놀래가지고 뛰었는데 떨어지자 딱 밟은 거 아니야. 그 시절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게 내가 밟은 쥐. 그런 일. 근데 얘기야.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도 뭐가 있어? 그 뭐가 있어?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. 뭐 쥐와 얽힌 얘기. 그거는 다음에 해야겠는데. 아, 나도 모르지. 아,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. 어, 그래? 어. 자, 그럼 얘들아, 오늘은 쥐 밟은 얘기를 했다. 다음번에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와 쥐와의 얽힌 얘기를 그래. 해야겠다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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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있어. 짜짜.